안녕하세요. 저는 르세라핌의 카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카사하의 About Me 시작합니다. 아이돌 인간극장에서 카즈아가 가장 많이 쓴다고 답한 한국어 단어는? 제가 많이 쓴다고 했던 단어요? 기절극. 그때 많이 쓰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거밖에 몰랐어요. 그때는 진짜 한국에 와서 아직 조금밖에 안 지냈으니까 특이한 말만 외웠던 것 같아요. 르세라핌이 피어리스로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한 횟수는? 1위를 했던 횟수요? 앵콜 무대를 4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맞는 건가요? 제 기억에서는 4번인데 맞아요. 어떨까요? 아, 맞아요? 오! 르세라핌 유어사이회의에서 엉덩이 논쟁에서 카자가 다행이다. 오. 엉덩이가 두 개라고 답한 이유는? 이유는요? 아, 이거는 바로 오른쪽이랑 왼쪽으로 따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다른 대답이 없어요, 출장 15야 저는. 네. 편에서 카자가 최종 성공한 림보의 높이. 높이요? 83? 83? 83 없었어요? 어? 80, 85는 했던 거고, 그 다음은 맞죠? 82? 맞아요? 82. 그렇구나. 크리에이티브요? 스트레칭을 계속 하는 그런 거인데, 근데 림보는 약간 좀 유연성이랑 조금 다른 것도 있어서 그때 멤버들이 림보는 유일하게 제가 못하는 거라고 언니들이 말했었어요. 근데 그때 성공할 수 있어서 피어리스 앨범 자켓 현장에서 카자가 멋있다고 한 자동차의 색깔은? 멋있다고 했던 색깔? 피어리스 때 많이 자동차가 있어서 근데 그 앨범에 넣어있는 사진에 나오는 차는 빨간색. 빨간색이었어요. 저는 초록색. 이름이 카자하인데 일본 의미로 나뭇잎이니까 초록색 좋아요. 카자의 직캠 조회수가 가장 높은 곡은? 근데 Fearless랑 Blue Flame을 무대에서 했는데 Blue Flame이 Fearless보다 높은 것 같아요. 제 파트에서 말해줬던 적이 있는데 그게 신기해주시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카자가 가장 가지고 싶은 초능력으로 언급한 것은? 순간이동. 지금요? 지금 할수 있다면 고향 오사카 가고 싶어요. 멤버들이랑 같이 한번 가보고 싶어서 순간이동 할수 있으면 카자가 유학 시절 매일 먹었던 빵은? 그런 게 말했어요? 언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크루아상 좋아요. 카자가 20살 버킷리스트로 말한 세 가지를 모두 맞추시라. 치킨이랑 치즈볼을 숨게 먹기를 말했어요. 세 번째, 르세라핌으로서 행복하게 지내는 거. 행복하고 건강하게. 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 중 카즈아가 브이로그에서 소개한 스트레칭의 도구의 개수를 고르시오. 근데 많이 소개를 했는데 8개 정도 아닐까요? 에이? 8개보다 많았어요? 10개? 11개? 근데 뭔가 비슷한 거를 많이 갖고 있어서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같은 볼 같은 걸 4개 정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야구 그것처럼 생기는 다리를 풀릴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 그거를 항상 가방 안에 있어요. 르세라핌 멤버들이 발레하는 카즈아의 모습을 보고 떠올린 단어는? 사실 백조 말고는 없어서 그냥 백조. 르세라핌 7월 26일 회의 영상 속 기린 넥타이 논쟁에서 카즈아가 선택한 답변은? 그때
때 한번 대답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아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해줘야 되니까 좀 가까운 그 낮은 곳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멤버들이 그것보다 기린도 사진에 잘 나와야 되는데 밑에 있으면 그 넥타이 안 보이니까 기린도 혹시 몰라 제가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 위에 보이는 곳에 해야 된다고 결과를 멤버들이랑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음악 방송에서 카즈아가 착용한 적 없는 물건을 고르세요. 1번 베레모, 2번 안경, 3번 선글라스, 4번 마린캡. 무대에서 안경을 쓰네요. 생글라스. 윤진 언니가 여기에 그 머리띠처럼 썼어요. 근데 윤진 언니는 머리띠 잘 어울려서 항상 머리띠를 써 있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거의 다 맞췄는데요. 진짜요? 근데 사실 데뷔하고 얼마 안 돼서 다 기억에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카사였습니다. 안녕.